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죽을 것이다. 자, 한번 보자고요. 그보다 훨씬 앞서 1907년에 네. 이제 맥켄지가 인터뷰한 의병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도 한번 했을 거예요. 당신 이길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냐? 아니, 난 죽을 거 안다. 그러나 노예로 살기보다 자유민으로 죽겠다. 안중근 의사도 그랬어요. 뭐 사형 선고 받고 이제 그몇달 있다가 사형을 당하는데 그 기간에 이제 그 안에서 자기 자서전도 쓰고 네네 동양평화론도 쓰고 동양평화론 그랬잖아요. 윤봉길 의사도 이제 죽을 때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 나중에 우리 대한 청년들이 내 무덤에 잔이나 올려줬으면 좋겠다. 자기가 죽지만 죽은 자기는 자기의 죽음은 민족의 정신을 깨우치는 종소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죽음이 이제 이른바 민족 독립의 하나의 밀알이 된다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 독립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독립군도 마찬가지예요. 독립군 전투에서 이긴다고 일본군을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자기 피가 동포들의 정신의 토대가 되고 정신을 일깨우고, 그리고 그 일깨운 정신이 궁극적으로 독립의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당장 죽지만 몸은 죽지만 자기의 정신은 동포들 마음속에 살아남기를 바랐어요. 정신이 살아나. 자기 정신이 동포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자기의 목숨을 버린 이유예요. 육신은 죽지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정신, 자기의 의지가 동포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독립의 의지가 활활 불타오르기를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목숨을 던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 있다고 가족도 생각하니까. 버리고. 그래서 그분들의 소원은 그거였어요. 내가 죽으면, 예를 들어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내가 죽으면 이 하얼빈 공원 옆에 잠시 묻어두었다가 조국이 국권을 회복하면 고국으로 이장했다고. 근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우리 안중근 의사님.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것도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이제. 저도 효창공원 가면 안중근 의사님 가면만 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본인들의 유언이 첫 번째였고, 또 그것이 맞는 말이었어요. 이제 나라가 독립했으니까, 독립할 기회를 얻었으니까, 일본이 물러갔으니까, 이분들의 정신의 기초에서 새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김구 선생은 오자마자 이제 유해를 모셔오게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세 분의 유해를 찾아서 모시고 와요. 이게 이제 그 이듬해 40년 6월에 이제 모시고 와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46년 1월에 어떤 46년 단체가 1월. 40년 해방되고 이제 김구 선생이 사람 보내고 두달 뒤에 장충단에서 어떤 행사가 벌어지냐면 장충단 재건 및 안중근 의사 동상 건립 기성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이름이 좀 길어요. 그래도. 장충단 재건 및 안중근 의사 동상 건립 기성회. 이게 이제 해방 이후 처음으로 동상 건립 기성회가 만들어진 게 안중근 의사였어요. 왜 그랬냐면 바로 그 위에 이토 히로부미 동상이 그렇죠. 절이 있었으니까. 있었고.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 동상은 헐어버리고 네. 없애버리고 절대 당연한 거죠.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안중근 의사 동상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제 목적이 그러네. 됐고. 우리가 너무 의미 이토 있네. 히로부미가 뭐냐 지금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럼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안중근 의사를 대신 기르는 것이 맞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발상이었고 두 번째 장충단 재건이 거기 같이 들어가요. 이게 이제 일본인들이 망가뜨려 놓은 거니까 장충단을 재건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순국선열들을 다 모시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였죠. 그때만 해도 순국선열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렇겠죠. 많이들 사람들이. 자, 근데 이 얘기 한번 좀 해보죠. 일단 우리가 얘기 나온 김에. 사실 선열이라는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쓰기가. 피를 흘린 아니, 거예요. 순국선열. 선열. 원래는 1920년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처음으로 한국식 국민 의례가 시작돼요. 이제 뭐 안창호가 1909년, 7년, 8년 요 무렵에 이제 미국에서 백의 창갈이라고 하는 국민의례법,
현대적 국민의법을 배워가지고 와서 보급운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안창호가 임시정부 요인이 되면서 네. 임시정부에도 그 예법을 보급한 거예요. 아, 미국에서 배운 걸. 그래서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봉창, 애국가 재창이 아니니까 봉창이었어. 받들어 부르는 거. 아, 받들봉창. 받들봉창. 애국자 봉창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들은 게 순국 재현에 대한 묵념이었어요. 아,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순서. 근데 그때는 순국 재현이었어. 지금은 선열이라고 그러고. 순국 재 처음에는 순국 재현 또는 재현. 순국 재씨였어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여러 분이란 뜻이었겠죠. 여러 현명한 분이든가. 근데 조금 있다가 이게 순국 재현이 순국 선열로 바뀌어요. 왜요? 선열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가신 열사란 뜻이거든요. 그렇죠. 먼저 가신 앞서. 그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뒤따르겠다는 뜻이에요. 아, 우리도 곧. 우리도 곧 열사가 되겠다. 우리도 곧. 그냥 우리보다 먼저 갔을 뿐이다. 와, 비장함이 있는. 굉장한 비장함이 있는 단어죠. 선열이라는 말은 그래서 함부로 쓰기 어려워요. 와, 그러네. 순국 열사도 아니고 그냥 순국 선열이 된 거죠. 먼저 그 당시 우리보다 먼저 간 열사들의 네, 우리가 곧 따라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비장함이 있는 거죠. 비장함이 있는 거죠. 근데도 우리는 지금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